안녕하세요. 저는 실천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가르치는 것을 추구하고자 하고 있는 업사이클 강사 업앤업 대표 권선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우리 이따 디자인할 때 잘 보셔야 돼요. 병이 투명한 부분이 있고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요. 네, 우리가 이거를 꾸며야 되는데 저희가 이따가 이런 마스킹 테이프나 스티커를 이용해서 병에 이렇게 붙이게 되잖아요. 이렇게 붙이면은 이 테이프가 붙어 있는 자리는 투명한 자리가 되고요. 테이프가 없는 자리가 불투명해질 거예요. 이제 에칭 크림이라는 해서 이 유리병에 광을 없애주는 크림을 발라서 진행할 건데, 그래서 우리가 이 병을 디자인할 때 제일 중요한 거, 병을 뒤집어 놓고 디자인할 거를 구상해 주셔야 돼요. 그러면은 잠깐 우리 친구들 스티커 사용하실 분들은 나와서 스티커 골라봐 주세요. 그러면 엄마들은 나벨 떼는 거 한번 같이 해주시겠어요? 보시면은 여기 스탠드 요 윗부분 위부터가 보여요. 그러니까 내 거 이거 높이를 보고 이렇게 경계선을 미리 한번 만들어 놔 주세요. 묽은 밀가루 반죽 같은 느낌이에요. 그래서 이거 붓으로 그냥 칠해가지고 여기 그냥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거든요. 근데 스티커가 있는 부분은 어차피 안 되니까 스티커 없는 부분 위주로 하지만 경계선은 선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발라주세요. 근데 너무 두껍게 바른다고 처음에도 두꺼우면 어차피 퍼지니까 그냥 얇게 바르고 전체적으로 바른 다음에 그 위에 좀 말랐을 때 다시 덧발라주면 돼요.
퀴즈 풀면서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. 이 병구 뚜껑을 모아가지고 이런 서울 지도 모양의 마그넷을 저희가 만들었어요. 한번 어떤 분이 1등을 하실지 시작해 볼게요. 빨리 눌러주시는 게 높은 점수예요. 텀블러를 가지고 가는 거는 어떤 운동일까요? 정답은 두 개를 눌러주셔야 돼요. 방에 조명 올려놓고 자기 전에 한 번씩 오늘 만들었던 거 하면서 되게 행복한 기억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